NH투자증권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사 이후 자본금은 4만 배로 커진 만큼 몸짓을 키웠고 또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재무성과를 기록하며 내실도 튼튼히 했는데요. 100년 기업을 목표로 한 NH투자증권은 고객 가치 향상으로 이를 실현한다는 의지입니다.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 경영이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토종증권사인 NH투자증권이 올해로 창사 50도를 맞았습니다. 명실상부 대형증권사로 자리매김한 현재 NH투자증권이 등장하기까지 약 20개의 증권사 및 종합금융사가 탄생하고 사라졌는데요. NH투자증권은 1969년 12개 보험회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한보증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1975년 대보증권, 1983년에는 럭키증권, 1995년 LG증권을 거쳐 LG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으로 거듭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또 2014년 말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되면서 지금의 NH투자증권으로 출범했습니다. 합병 당시 자기자본금과 임직원 수 등을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증권사 탄생이었는데요. 자본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5조 200억 원 수준으로 한보증권 당시 1억 2천만 원과 비교하면 50년 새 4만 배 이상 성장한 셈입니다. 총 자산도 1999년 8조 원 수준에서 현재 50조 원으로 20년 새 6배 이상 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IB, WM은 물론 외부 위탁 운용과 부동산 금융 등 신규 비즈니스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역대 최대의 재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분야를 따지기보다는 수익성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거든요. CWM, IB 트레이딩 전 분야에 골고루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로 50살을 맞은 NH투자증권.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도약을 통해 100년 가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인데요. 특히 국내 대표 선도 증권사로서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재무성과 위주의 핵심 성과 지표를 대신해 과정 중심의 평가 체제로 바꾸고 고객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장님 취임한 이후에는 일관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고객 가치예요. 저희 영업 직원들의 평가 기준도 계속 바꿔왔고, 회사가 고객을 통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고객이 돈을 벌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라 라는 기조로 계속 그런 거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또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 재정립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 혁신을 통해 직원 간 소통은 물론 고객과의 직접 만남도 늘려 외부적 소통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들이 가볍게 식사를 하며 회사의 가치와 지향점을 나누는 팝업 레스토랑은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브랜드 관련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50주년 관련 기념하는 이벤트들 조금씩 하고 있어요. 고객 가치에 방점을 찍고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NH투자증권. 토종증권사란 타이틀을 쥐고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장민선입니다.